역마가 들어와 있어요. 응? 네. 네. 오늘 이게 오신 분들은 대답을 안 아, 해. 다들 해드릴까요? 네. 치킨만 해. 아, 괜찮아요. 예. 좀 제가 답답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역마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리 변동, 이동이 좀 생겨나는 거거든요. 나이만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6세요. 56세. 그렇지. 원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삼재 기간 안에 있어요. 삼재 기간 안에 있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 안한 팍으로 내가 사람 때문에 좀 많이 구설이나 시비나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좀 많으셨어야 돼요. 직장이 직장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생각지 않은 손재도 좀 있으셨어야 돼요. 네네 뭘로 까먹었어요? 돈 까먹었어요 뭘로, 뭐 하다가? 투자? 뭐. 에에 투자했어요 투자. 그래서 손재도 있어라. 또 사람과의 불편함도, 어떤 부딪힘도 생겨라. 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안한 팍으로 무언가 가정 안에 조금 내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불편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삼재랑 맞물려서 그래요. 내가 지금 삼재가 팔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팔란 안에 본인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겪고 계시는데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그래도 삼재가 일찍 좀그 개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눌삼재 때 정말 힘드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들삼재 때 작년에 작년 올해가 정말 올해는 상충까지 있어서 충살까지 맞은 해예요. 올해는 눌삼재에다가 충살까지 맞다 보니까 무언가 나한테 반대자들이 자꾸 생겨. 자꾸 나한테 태클 거는 일들이 생겨. 더더욱 작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더욱. 근데 또 하순으로 갈수록 뭐가 있냐면 나더러 좀 옮겨볼래? 새롭게 시작해 볼래 하는 그러한 제의, 청탁 이런 것들 또 심중의 생각도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날 삼재 무신생인데 내년 운기가 지금 추석을 기점으로 이렇게 희석이 돼서 섞이고 있어요. 섞이고 있다 보니까 앞에 계신 분은 가정도 있어야 되고, 슬하의 자녀도 있어야 되고, 남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실 분은 못 돼요. 바깥으로 일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직업이라는 게 조금 탄탄합니다. 장사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사람을 대하시는데, 무슨 일 하시는 거죠? 애들 교육 사업. 아, 애들 교육 사업, 교육, 학원 같은 거, 돌봄 학원, 같은 거. 아이들 돌봄. 근데 그게 되게 탄탄해.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 사업이 아닌 이상, 그래도 그게 되게 규모가 있는 탄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힘든 일이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사람들 문제가. 사람들 문제가 힘든 일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렇다고 나더러 죽으라고는 안 해. 왜냐? 옮겨갈 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옮겨가는 게 맞냐고? 맞아요. 근데 그 옮겨가는 자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멋지고, 훨씬 탄탄하고, 뭔가 보수도 좋고, 대우도 좋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맘먹고 뜻먹는 그날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 길어야 2, 3년이에요. 길어야 2, 3년이고 또한번 나는 59세 정도를 기준으로 할것 같으면 내가 이제는 창업운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사업성으로 바뀌어 들어오는 운기거든. 말하자면 당신이 지금 날 삼재 마지막 수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4, 5년간 내가 조금 더 대외적으로 위치가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이 금전을 동반해서 오면 더더욱 좋겠지만, 금전이 확 꺾인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우선은 지금 옮겨가는 자리가 월급 받는 거일 거 아니에요? 기관 소속이면? 월급 받는 거면 금전이 나쁠 거는 없죠.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요게 길어봐야 제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로 가지 않는 한, 3년 안한 팍에 분명히 사업성으로 바뀐다. 창업성으로 바뀐다. 또한 번. 그랬을 때 내가 창업을 했을 때 금전이 어떻겠냐? 아니, 평생 기관에서 월급 받던 분이 창업을 했는데, 뭐, 하루아침에 많이 번다는 소리가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한, 그래도 내가, 환갑은 넘어서야 조금 내가 새로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안정화를 찾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너무 길게 볼 것도 없고 향후 한 3년을 보는데 지금 그 향후 3년의 시발점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발점이 나한테는 나가는 삼재의 역마운으로 들었고 네 자리는 지킬 수가 없고 어차피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아예 그냥 빨리 정리하는 시기만 빨라지시는 거예요. 창업으로 바뀌는 시기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미 그 들삼재, 눌삼재를 거치면서 인간관계가 많이 허틀어져 있을 거예요. 금전 손해도 많이 나셔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무언가 전환점을 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동이 맞다. 이동을 하셔라. 이동을 하시되 분명히 너가 그 자리에서 창업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기가 올 터이니 이동해가지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명리는 제가 혹시 명리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명리 쪽으로 배우고 싶다고? 네. 기존에 좀 배워봤어요?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이거. 공부했어요? 네. 사주 한번 줘보실래요? 점 보러 가는 거, 신수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하셨구나 우리 엄마. 지금은 안 가요. 셀프 점 보느라고? 아니요. 이게 이제 힘들 만큼 다 힘들어 보니까, 그, 이제, 더 이상. 음력이죠? 네. 진짜 많이 갔었어요. 탄탄히만 배우세요. 선생 잘 잡아서. 탄탄히만 배우세요. 그럼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예. 가도 되는 사주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본인이 조금 명리를 혼자서 배워보면 알겠지만 내 사주 안에는 남자 힘이 적어요. 부모 힘도 적어요. 그렇다고 내가 슬아의 아들을 둔다 그래서 아들 힘도 적어요. 네.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한테는 밥벌이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밥벌이의 힘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 벌어오는 건 하나고 먹여 살려야 하는 건 되게 많거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삶이 바쁘게만 사셨어요. 공곤하고 바쁘게만 사셨고 그랬는데 이러한 분이 내가 그 뭐가 있냐면 성실성 하나 있고 무언가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네. 근데 허투루 시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작 자체를. 이렇게 그러한 그 성격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재주가 없는 분 아닙니다. 네. 설명을 못 하시는 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무언가 공부를 해서 내가 물건 파는 건 아닌데 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일 내가 이 화수론 있단 말이야. 내가 평생 나가서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근면한가 내가 말로다가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재주가 있거든. 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그 끈기가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광고를 요즘에는 해야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광고를 안 하고 살았어. 암암리로 이렇게 말로 뭐 네. 어디가 용하다. 근데 그 시대가 끝났어. 이게 시대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배워서 확실하게만 배우면 나쁘지 않겠어요. 네.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 이건 내 거지. 선생님 제가 이거 애들 가리키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애들 아빠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옆에서 그냥 조금 힘이 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정리하려고 해요. 이제 네, 정리할 때가 됐어요. 네, 애들도 크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주 명리를 했으면 왜 나한테는 남편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이유가 아세요? 이유를? 내가 벌어먹고 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건 모르죠. 사주 안에 사명이 들어와 있어요. 내 부모랑 내 배우자궁에. 네네. 사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하고도 일부 종사가 어려워요. 만약에 일부 종사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두 집 살림을 하든지 아니면은 막 그 뭐 무능력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면은 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무능함 하나 갖고로는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당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떨어져야 돼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떨어져야 돼. 넘보기에는 그럴싸할지 몰라도 능력적으로는 많이 능력치가 떨어져야 되고요. 또 능력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쓸데없는 끼, 너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쓸데없는 끼를 발산을 하고 사셔야 돼. 근데 왜 너... 그러니까 보니 사람이 한이 맺히고 또 나도 여자고 힘들고 그럴 때 의지하고 요즘 시대는 또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다 해서 엄마가 애를 안 키운 거 아니고 마누라 노릇 안 한 거 아니고 내 직업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 아니고 저는 그거를 뭐라고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보시는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떻게 가장 있는 사람이 바람을 펴 그러는데 바람 피는 사람한테 바람 피지 말라고 한다고 바람 안 피나? 중요한 건 상황이 되고 어떤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하는 것까지는 내가 개인사를 뭐라 할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은 많은 게 그동안에 무언가들을 자꾸 정리하라고 하는 운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정리한다고 사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들어와요. 이제 인하해요.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또 들어오는데 깊은 관계는 엄마한테는 누구도 없다. 사실은 네, 근데 심심할 때 통화나 하고 고민 상담이나 하고 의지할 그러한 인맥은 지금 아니래도 이 사람 정리하더라도 또 생길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엄마가 정리를 안 해버리면 엄마한테 손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지금 역마가 들어와서 날삼재수에 내가 옮겨 앉으라 그랬거든. 뭐든지 다. 그동안의 문제성을 버리든 바꾸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꺼림칙한 뭐가 있다면 정리.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랬죠. 뭐 사람 물어볼 게 있는데 사람 근심할 게 있는데 네. 나중에 나오면 어떡해. 어쨌든 지금은 본인 생각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운기는 그동안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좋아집니까? 삼재래도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때까지 한 10년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단체 삼재 그 저기 뭐야 그거 풀이할 때 그때 삼재풀이 그 저기 뭐지 전화 주세요. 그럼 돼요. 알겠습니다. 네.